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절대온도 0도로 가까이 가는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한 건 20세기 들어왔어요. 20세기 초반에 절대온도 한 4켈빈, 절대온 4도까지 가는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비록 열역학적인 엔트로피는 한 100년 정도 더 있었지만 열역학 제3법칙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과연 진짜로 절대온도 0도까지 갔을 때 엔트로피 0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20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극저온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아마 그런 그 측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워낙 이거는 뭐 이미 일반화된 기술이어서 거기에 대한 뭐 사례는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엔트로피 제로를 확인한 것은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절대온도를 못 갔다? 절대온도 0도까지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절대온도 0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절대온도 0도를 탁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무한히 다가갈 수는 있는데 절대온도 0도로부터 예를 들면 인간이 만들 현재 하고 있는 얼마 전에 나온 그 노벨 물리학상 탔던 사람들,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쿨링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를 구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절대온도 0도에서 10의 마이너스 9승 켈빈, 10의 마이너스 9승도, 10의 마이너스 10승도까지 절대온도 0도에 근접할 수는 있습니다. 0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근접 어떤 10의 마이너스 9승, 10승 하는 그거는 그 측정으로 되는 그걸 흐트려서 정말 그 0이라고 간 그 상태를 흐트리려는 절대온도로 천천히 0도로 내리면 가장 안전한 상태 하나가 생기는데요. 내리는 속도를 아주 천천히 내리지 않고 비교적 빨리 내리면 중간에 전문용어로 퀸칭이라는 게 생겨서 가장 안전한 상태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실험이 이미 다 돼 있고 60년대 이미 다 돼 있고 그 실험 결과에 따르자면 같은 온도로 내리는데도 내리는 방식에 따라서 그것이 절대온도 0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엔트로피 0의 상태에 가느냐 아니면 엔트로피 0이 아닌 상태에 가느냐까지는 연구가 돼 있습니다. 이미. 엔트로피의 기준이 인위적이다. 물이 끓는 온도, 물이 어느 온도 기준을 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통계학적인 엔트로피가 없었다면 아마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열역학적인 엔트로피만 있었다면 그랬을 텐데 19세기 후반에 통계학적인 엔트로피가 나오고 그 통계학적인 엔트로피가 열역학적인 엔트로피와 정확하게 같은 양이라는 게 판명이 되고 통계학적인 엔트로피의 의미가 밝혀진 이 마당에는 제가 말하려고 말씀했던 그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수학적인 임의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명백한 기준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성현 선생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하고 가깝게 느껴져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별이 생성될 때는 그 스타 더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순간 그 먼지들이 모이면서 상당히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높은 상태에서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이면서 입자들이 모이면서 굉장히 중력 에너지, 중력장 에너지가 낮아지고 그 에너지가 이제 키네릭 에너지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키네릭, 그러니까 키네릭은 이제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빨라지게 되면 그게 바로 온도가 높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H-theorem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요. H-theorem은 아까 김성훈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일정하게 전체 시스템이 이제 아이솔레이트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 스타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콤부스천이 일어나는 시스템은
그렇게 스타만으로 보면은 아이솔레이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열을 발생하죠, 그죠? 에밋하기 때문에 독립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저절로 차가워지고 뜨거워지는 현상은 그거는 구분이 됩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이를 갖다가 태운다는 행위는 종이를 산소하고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종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탄수화물이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카본,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을 H2O를 내놓으면서 상당히 안정해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열을 받아가지고 아주 안정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물론 원래 상태로 돌아 근본적으로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은 저절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로컬하게 아주 국소적으로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견될 수는 있으나 그 시스템의 인접계 또는 더 크게 보자면 우주 전체를 보면은 그런 국소적인 엔트로피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엔트로피 증가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연하자면 우주가 설사 팽창하지 않고 그 사이즈를 유지한다고 해도 여전히 토탈 엔트로피는 항상 비가해 과정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 사실은 엔트로피가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리더라도 일시적으로는 감소할 수 있는데요. 계속 관찰하면 다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하고 사실은 그 속도는 이제 어느 정도 연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거에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빨리 시스템이 움직이는가에 의존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엔트로피가 닫힌 개에서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게 그 시계가 되면 그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시간 확률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 할지라도 엔트로피는 다시 증가하는 방향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가역성하고 엔트로피 증가는 배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시적인 다이내믹스가 그러니까 클래시컬 다이내믹스나 그러니까 고전역학이나 양자역학이 분자나 원자의 운동이 완전 타임 리버설 시미트리가 있다는 사실과 엔트로피가 그 시기에서 언제나 증가 거의 언제나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은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거꾸로 돌리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 성재현 교수님 답변하시는 걸 보다가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까 그 저 영상에서 우리 김성 교수님은 볼츠만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성재현 교수님은 좋아하는 과학자가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은 볼츠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볼츠만이 그 아무런 실험 없이 순수하게 생각으로만 어떤 자연 법칙을 유추해내는 학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통계학이라는 거고요. 그 학문은 전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가 같은 미시적인 상태는 존재할 확률이 같다. 이 하나의 가정으로 모든 로를 다 유도해냅니다. 진짜 아름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비해서 양자역학은 신비롭긴 하지만 전제가 뭐 일곱 여덟 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억셉트해야 되는. 그래서 상당히 지저분한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통계역학은 전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걸로부터 온갖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열역학하고도 콘시스턴트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분자들의 물성으로부터 그 시기의 물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준 아주 엘레간트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다음 주 강연은 지저분한 양자역학입니다.